자, 오늘 함께 우리 오픈 CV가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픈 CV 그리고 오픈 CV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있는 그 컬러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CV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오픈 CV는 그 컴퓨터 비전을 줄여서 CV, 그래서 오픈 CV입니다.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으로, 그리고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오픈 CV는요, 인텔에서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인텔 아시죠? 네,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를 만드는데 왜 개발했을까? 네, 근데 인텔에서 이런 오픈 CV, 바로 이 컴퓨터 비전 쪽 관련돼서 이런 라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 딥러닝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텐서플로우, 그다음 토치, 파이토치, 카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CV와 연계해서 이런 딥러닝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는 이제 우리 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오픈 CV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에 따라 다른데 이제 CV2 해서 우리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네, 임포트가 됐죠? 자, 그리고 이미지와 색 공간 뭐 이런 개념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이미지 자체가 0과 255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밝기를 표현합니다. 밝기. 바로 0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밝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255일 경우에는 가장 밝은 밝기를 가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0이면 가장 어두운, 네. 밝기가 없는 그런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일 경우에는 우리가 3차원, 바로 이제 트루 컬러라고도 부르는데요. 컬러는 이제 3차원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R, G, B 이렇게 3차원의 공간으로 있는데 빨간색은 몇을 갖느냐, 그 다음에 초록색은 몇을 갖느냐, 그리고 파란색은 몇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세 개의 조합으로 특정 세 개의 그 어떤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RGB 값이 몇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여기 이런 그림 보면은 여기 R, R, G, B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색의 3 요소, 그 RGB 값을 통해서 우리가 색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거 이 하나하나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엄청 수많은 어떤 이 컬러를 나타내는 그 값을 표현할 때이세 가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RGB 각그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색만 나타나서 살펴봤을 때이 RGB라는 그 색의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그 이미지 표현을 각 색깔로만 나타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드에 대해서만, 빨간색에 대해서만 이미지가 보여졌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고요. 그다음 얘는 초록색, 얘는 파랑색. 그러니까 각각이 그 색깔에 대해서만 나타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 이거는 결국엔 0부터 255 값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부터 255 값으로만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값인 거죠.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색, 그 다음에 0일수록 어두운 색인데 이 레드라는 색깔에 대해서만 딱 봤을 때는 0부터 255에 이런 어떤 그레이스케일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 채널에 어떤 색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이 RGB 조합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의 색 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그레이스케일은요, 우리 컬러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2차원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 사이에 이 레인지에 따라서 밝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0으로 갈수록 어둡다. 검은색이 되죠. 255 갈수록 밝다, 밝기. 그래서 0부터 255의 레인지에 따른 밝기 우리가 상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상의 값들이 일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 하나하나가 사실은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픽셀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배열이죠. 배열 공간을 의미하고 그 배열의 하나의 이셀 하나하나가 특정 값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약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레이스케일이면은 0이면 0에 가까울수록 어둡고 그다음에 255에 가까울수록 밝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여기 실제적인 값이 어떤 값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17 같은 경우는 좀 어둡죠. 0에 가깝죠. 5도 이렇게 0에 가까우니까 어두운 걸알수 있습니다. 뭐 15도 어둡고 근데 이제 밝은 걸 보면은 여기 보면 251 255까지니까 251이면 굉장히 밝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252도 있네요. 굉장히 밝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좀뭐 회색 정도 되면은 100몇 이렇게 회색이 표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컬러로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거고 사실은 이제 컴퓨터는요. 이런 컬러를 나타내는 건 우리가 사람이 보기 편한 용도지만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단지 이렇게 숫자로만 구성된 어떤 배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열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만 했고 이제 RGB 같은 경우는 이 정보들 R에 대한 숫자, G에 대한 숫자, B에 대한 숫자 이 각각들의 조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미지, 컬러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우리 형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BMP. 네, BMP는요. 픽셀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BMP 용량이 이제 굉장히 크죠. 왜냐?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압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용량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JPEG 혹은 JPG라고 부르는 이런 포맷이 있습니다. 이 파일 포맷은 우리 그 손실 압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루즈 컴프레션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원본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없이 압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손실이 있도록 압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파일들 여러 개를 압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압축을 해제해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그 압축되긴 전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손실 압축입니다. 근데 JPG 같은 경우는 손실 압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본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번 압축을 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용량이 줄어들겠죠. 파일 용량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점이고요. 대신에 원본 영상을 손실 압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픽셀 값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손실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색감이나 이런 게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JPG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혹은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영상을 이미지를 촬영을 해보면 그 사진 촬영된 결과 자체가 보통은 JPG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 좋은 카메라 같은 로우 이미지로 그냥 아예 무손실로 아예 원본 자체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러 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압축이 일어나는 JPG를 통해서 용량을 줄이면서 계속 사진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이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압축 포맷이 GIF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GIF 포맷은 무손실 압축이에요. 네, 무손실 압축인데, 여기 애니메이션 GIF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짤이라고 하나요? 뭐 인터넷에 짤 이런 게이 그림을 연달아 연속되게 재생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는 그런 포맷입니다. GIF가. 단지 이 무손실 압축이고 애니메이션 되는데 256 이하의 색상을 가진 영상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장점, 뭐 투명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화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NG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PNG 포맷은요, Portable Network Graphics입니다. 그래서 PNG라고 하는데요. PNG는 이제 무손실 압축을 사용을 합니다. 무손실, 손실 없이 이 PNG 파일로, 근데 용량이 당연히 무손실이니까 크겠죠. 용량이 큰 편이지만 픽셀 값이 변경되지 않는 JPG랑은 좀 상반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IF가 가진 특성인 알파 채널 지원해서 일부분을 투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GIF는 투명도 되고 하는데 단지 저화질에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NG가 사실은 이 JPG와 GIF의 장점만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새는 PNG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또. 아직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 대표되는 이미지 포맷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BMP보다는 오히려 뭐 JPG, GIF를 쓰는데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이제 오래됐는데 PNG 파일 포맷을 많이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미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다룰 때 이미지 자체가 제가 어떤 식으로 정보가 저장이 돼 있냐고 말했냐면 배열이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정보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배열이다. 근데 이 배열로 뭔가 컴퓨터에서 연산을 처리하거나 표현을 할때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numpy입니다. 자, numpy. 이 numpy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또 처리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이미지 읽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읽기를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뭐 필로우나 매트플롬 라이브러리, 오픈스비 다 이미지를 읽는데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콜앱에서 구글 콜앱에서 혹은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뭔가 이미지를 읽을 때는 그 필로우나 매트플롬 라이브러리가 더 적합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CV는 주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from 구글 콜앱 그다음 패치스 해가지고 import에 CV to image show 로 이미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능이 이미지 출력이 되는데 동영상 관련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특징들을 좀 알고 실습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CV2는 임포트를 했는데 우리 numpy를 다룰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 numpy도 한번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에 네, 여기에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 인라인으로 해주고 자그 다음에 풀 롯인데 자그 다음에 또 우리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필로우 기능 그래서 PIL 그리고 import recast 그 다음에 IO import해서 byte IO 그 바이오 처리를 위해서 여기다가 import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미지가 대문자인데, 네, 여기 이미지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요한 것들 import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import를 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읽어야겠죠? 네, 읽어오기 위해서 URL과 우리 이미지 객체 활용해가지고 해당 링크에 있는 이미지 JPG 이미지죠. JPG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URL에 이 값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response에서 response request 나온 request get URL을 통해서 response를 가져오고 그다음 pick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지에 open해서 bytes IO 그리고 response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content 자 그러면은 이 URL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JPG 파일을 어떻게 하죠? 네 리퀘스트로 요청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가져온 부분의 컨텐츠만 이 byte IO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byte 형태로 변환된 형태를 로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이미지 오픈. 이거 이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필로우에 있는 이 이미지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객체를 통해서 실제 URL에 있는 리스폰스를
바이트로 변환한 걸 이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자,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미지 출력은요, 그냥 우리 받아온 이 픽, 이거를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네, 아이고, 귀여운 이 애완동물. 고양이와 개.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이제 임포트를 했고, 게다가 그 사진을 불러와서 출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걸 어떻게 타입이 뭔가? 자, 타입으로 픽에 대한 타입을 확인해 보면 우리 아까 그 필로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지금 픽 자체의 객체 정보가 그떠 있는 걸알수 있죠? 그 필로우. 자, 근데 이필 이미지 자체를요 어레이형으로 평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numpy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픽 어레이로 이렇게 받아와 볼게요. numpy에 as array 해가지고 이 픽에 대한 객체를 어레이 형태로 변환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을 했기 때문에 변환한 상태에서 변환한 우리 변수에 대해서 타입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은 numpy 어레이로 변환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numpy에 n이니까 n dimensional 우리 어레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umpy니까 어떤 기능을 할수 있죠? 우리 shape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shape을 보니까 639, 그 다음에 960, 그 다음 3, 세 개의 차원으로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니, 왜세 개의 차원일까요? 이미지는 네모난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그 컬러 RGB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또 여기 3이라는 이 차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30 9, 그 다음에 960,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이, 뭐랄까요. 큰 어떤 매트릭스 3차원, 그 행렬이, 3차원의 배열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간단하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뭐, 물론 많이 뜨겠지만, 그럼 지금 각 부분마다 어떠한 값들이 존재하는지 잔뜩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죠? 뭐, 아마 너무 많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는 살펴보기가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PLT로, Image Show라는 우리 메서드를 통해서 또 화면에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PLT Show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있는 Image Show 기능을 통해서 지금 픽 어레이 담아 있는, 지금 사실은 이게 어레이로 변환이 됐다는 건이 numpy as array를 통해서 실제 그 배열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 배열 형태를 넣어주면 이렇게 그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해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RGB에 따라서 우리 이미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픽 카피해서 픽 어레이 카피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그럼 이제 픽 어레이 우리 numpy로 바꾼 그 어레이 값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픽 카피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 우리 plt show 해가지고 픽 카피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픽 이미지 쇼죠. 이미지 쇼. 네, 보면은 잘 카피가 되어 있죠? 이 카피된 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RGB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쉐입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쉐입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채널 순서를 좀 봐야 될 텐데, 채널은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순으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열 형태로 접근하자면 0, 1, 2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출력을 해봐서 픽 카피에 대해서 올, 그 다음에 여기는 0, 0번째만.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여기도 올, 그 다음에 0인데 여기에 대한 쉐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기 레드에 대한 이 레드 채널에 대해서만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보면은 레드 채널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639, 960, 그 다음에 3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죠. 지금 현재 레드 채널만 있으니까 2차원 형태로만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3차원 RGB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 레드에 대해서, 레드 채널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체를 이미지 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레드만 출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레드 부분만 이렇게 출력을 했을 경우에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0부터 255인데 컬러가 이제 기본적으로 컬러 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보면은 확실히 이쪽 이 핑크색이 약간 레드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드 계열인 이 배경이 굉장히 강하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별로 없는 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미지 쇼를 해주는데 아까 복사해 놓은 거에 대해서 컬러 맵을요 그레이로 출력을 해보면 우리 0부터 255 그레이 스케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이고, 컬러 맵인데 C 맵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현재 레드 채널에 대해서만 컬러 맵을 그레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빠지고 0부터 255란 값으로만 이렇게 나타났더니 지금 배경이 약간 하얀색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값이 이 진한 색이 0 그리고 이 뭐랄까 밝은 색이 255에 가깝게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레드에 대해서만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 RGB니까 우리 그다음은 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픽 카피에 대해서 올 그다음 여기는 1이죠. RGB니까요. RGB 우리가 0은 했고 이제 G인 1에 대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쉐입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 쇼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픽카피 1 그리고 그레이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그린에 대해서 출력을 했더니 RGB니까 그린 채널은 현재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로 보니까 약간은 레드보다 조금 어둡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린이 그러니까 약간 그린이 섞인 거죠. 이렇게 값이. 물론 우리 원본에는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이 조합을 위해서 색깔 조합을 위해서 그린이 어느 정도 섞인지를 보니까 네, 이 정도로 그리고 또이 정도로 레드와 그린이 섞여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인 블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는 이제 순서상 두 번째죠. 0, 1, 2, 두 개. 그래서 2죠. 0, 1, 2니까. 자, 여기에서도 쉐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값을 출력해 봤고요. 자, 이 값을 뭐 우리가 그냥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똑같이 이미지 쇼로 이미지 카피에 컬러 맵으로 그레이로 나타내 볼게요. 네, 출력이 됐습니다. 네,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마지막 블루가 이런 식의 색깔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색깔을 그레이스케일로 어떤 값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포적인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레드 채널에 대해서만 한번 뽑아볼게요. 레드만 일단은 그 어레이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 카피를 해놓고 그 레드 값에 대해서 우리가 012잖아요 순서상. 근데 1은 RGB니까 G죠 G. 그린 채널 0으로 값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B값 블루도 0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0, 1, 2 중에 0인값 레드 채널만 살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리죠. 네,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 경우에 어떻게 되냐. 네, 어떻게 되어있죠? 실제 0번째 부분 빼고 1, 2, 이 부분은 다 0으로 바뀐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이미지 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빨간색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색깔을 실제적인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니까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핑크색이기 때문에 많이 포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인 G. G는요, pick green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rray에 copy를 통해서 변수에 저장하고요. 여기에는 0은 0. 이게 이제 레드죠, 레드. 그 다음 여기가 블루. 레드랑 블루를 0으로 바꾸면 그린만 정보가 가지고 있겠죠. 아이고, array. 네, 됐습니다. 자, 이걸로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여기랑 여기 양쪽 R, G, B 중에 R과 B가 0이고 G만 살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눈으로 해야겠죠. pick green. 네, 이렇게 초록색만 보니까 네, 초록색도 어느 정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 마지막으로 블루를 한번 해볼게요. pick blue. pick blue. 여기도 all, 0. 여기가 레드죠. 레드를 0으로. 그 다음에 그린을 0으로. 그럼 블루만 남겠죠? 값을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값이 R, G는 0이고 B만, 블루만 이렇게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pick blue. 그 다음에 show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블루는 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블루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죠, 지금?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픽 어레이 결국엔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맞물려서 우리 이 이미지를 정보를 형성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 출력 방법 또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penCV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CV 이미지 쇼 하면 되는데요. CV가 사실은 이제 콜앱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콜앱 안에 패치스에 있는 임포트를 통해서 있는 그 CV2 이미지 쇼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사실 콜앱에서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V2에 이미지 쇼 해서 픽 어레이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자, 약간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색깔이? 아까 색깔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아이고, 한참 위에 있네요. 원래는 이 색깔이잖아요. 약간은 핑크색. 근데 지금 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보라색 강한 느낌의 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이러냐면요, 오픈 CV에서는요 채널 순서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numpy나 그 매트플롭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RGB가 0, 1, 2 이런 순서를 가졌잖아요. 근데 RGB 순서 이 순서대인 RGB 대신에 여기는 역으로 BGR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RGB를 거꾸로 BGR로 채널 순서를 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으로 되어 있는 이 채널의 순서를 뭐 변경을 해주거나 해야 원래의 이미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이 CV, 그 컴퓨터 비전 2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 중에 CVT 컬러가 있습니다. 이제 컨버트 줄여서 CVT인데 컨버트 컬러 이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색 공간. 색 공간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고요. 결국에 이미지 어레이 형태를 우리가 변경할 이 뭐랄까요? 그색 공간 인자로 우리가 원하는 인자로 변환할 방법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에 CV2에 컨버트 컬러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어레이로 만들었던 픽 어레이 변수를 넣어주고 CV2에 우리가 지금 현재 컬러의 값을 RGB에서 기존의 어레이가 RGB잖아요. RGB에서 거꾸로 돼 있는 BGR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GB to BGR이라는 인자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된 형태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면 네, 어떻게 돼 있죠? 원래 이미지 모양으로 변경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OpenCV에 대해서는 채널 순서가 그 RGB의 역순이다. 그래서 그 역순을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걸로 Convert Color라는 이 뭐랄까요?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나 픽 어레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해볼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프린트해서 이미지가 이제 그 OpenCV에 있는 자,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그럼 141, 124, 215 이렇게 뜨죠? 근데 우리 numpy 형태인 어레이 를 값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어떻게 돼 있죠? 2로 1, 2, 4, 1, 4, 1이죠. 지금 보면 1, 4, 1이 여기에가 있고 1, 2, 4는 그대로고 2, 5가 2, 5맨 앞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역순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걸 역순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레이 연산자를 통해서도 인덱스 순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mp array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픽 array라는 우리 그 numpy array로 된 값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냥 역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배열의 순서가 역으로 바뀌겠죠. 그 바뀐 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픽 array, 그 다음에 자, temp array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똑같이 역으로 배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레이 연산자를 통해서 전체 배열 한번 확인해 볼까요? print temp array 네, 이렇게 값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print pick array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네, 둘다 사실은 역순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뭐 출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이미지 읽기는 한 번만 하고,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읽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까 안 배웠어요. 그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읽어보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미지 리드라는, 아까 보여줄 때는 이미지 쇼가 있었고, 이미지를 읽을 때는 이미지 리드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읽어올 때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래그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읽어오는 방법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패스 일단은 읽어올 이미지의 패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래그 값을 인자로 줍니다. 그래서 CV 컴퓨터 비전의 그 이미지 리드 컬러를 읽어드린다. 근데 이때는 투명한 부분을 무시되고 읽어드리는데요. 이게 디폴트예요. 투명이 없다는 걸로. 자, 그리고 이미지 리드인데 그레이스케일 얘는 그레이스케일로 당연히 읽어옵니다. 실제 이미지 처리 시에 중간 단계로 이 그레이스케일 처리를 위해서 읽어오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리드인데 unchanged는
말 그대로 unchanged라서 기존의 이미지 파일에 있는 알파 채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읽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종류별로 컬러냐, 그레이스케일이냐, unchanged냐 이렇게 주의 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미지 리드라는 메서드 자체가요. 그 잘못된 경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이미지 뭐 경로를 잘못 지정해서. 근데 경로를 잘못 지정해서 뭐 이미지를 읽으면 당연히 그 경로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오류가 뜰만도 한데 이 컬러 아니 그 CV2의 이미지 리드 메소드 자체는요. 이 잘못된 경로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none 타입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none 타입이라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 타입 형태로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none 타입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미지 아주 유명한 이미지죠. 우리 그 레나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요. 지금 현재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저장을 Save Image as 해가지고 아무데나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한 형태를 읽어봐야겠죠? 지금 이거를 콜앱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로드하는 방법은 우리 콜앱에서 쉽게 구글 콜앱에 파일스를 임포트 하고요. 파일스에서 업로드 해주면 쉽게 업로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할 경우에 choose 파일 해가지고 우리 방금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이렇게 로드를 해줍니다. 네, 지금 현재 저장이 됐죠. 그러면은 그 저장된 거를 읽어오는데 이미지에서 CV2의 이미지 리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읽어올게요. 지금 파일 이름 자체가 레나 PNG 파일이잖아요. 네, 레나 PNG 파일을 이렇게 읽어오고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플래그 CV2에서 우리가 이미지 리드 언체인지드 뭐죠? 그대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투명까지 합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여기 대해서 타입을 한번 불러온 거 결과를 살펴보면요. 타입 자체가 numpy, nd array 형태의 파일 포맷을 가지는 거알수 있어요. 이미지를 통해서 가져온 이미지가 네, numpy 데이터 포맷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 정보가 어떤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미지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미지 쇼 통해서 우리 구글의 콜앱에 패치스 이때 CV2 이미지 쇼 사용한다고 그랬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불러오고 CV2의 이미지 쇼 이미지를 출력해 볼게요. 자, 우리가 다운로드 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 쇼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 비전 2의 이미지 쇼를 가지고 출력을 했을 땐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아까 어떤 경우가 있었죠? 우리 매트플롭 라이브러리는요, RGB가 012 순서로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이미지 쇼그컬그 CV의 이미지 쇼는 역순으로 가는데요. 그 BGR이 아니라 여기는 RGB니까 그 순서 그 컬러에 대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CV2에 Convert Color 해가지고 현재 이미지를 컬러를 바꿔줘.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죠. 반대로 BGR에서 RGB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쇼 해서, 이미지 템프, 쇼, 아이고. 네,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걸알수 있죠. 네, 지금 현재 BGR에 대한 그 컬러 순서를
RGB로 다시 바꾼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인데 그레이스케일로 열어본다고 치면요. CV2의 이미지 리드. 그리고 우리의 그대로 레나 PNG 파일을 읽어오는데 CV2의 이미지 리드 할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그레이스케일로 출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점인데. 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읽어올 때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읽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컬러 정보가 배제된 상태로 가져왔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한번 쉐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레이스케일로 읽어온 쉐입을 보니까 2차원이에요. 지금 현재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가져간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컬러의 경우에 3차원인데 컬러를 포기하고 가져올 경우에는 2차원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이걸 CV2 이미지 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미지 쇼. 아, 그레이죠. 이미지 그레이. 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가져온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레이스케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지 쇼로 출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매트플롭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미지 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선 당연히 그 컬러가 있는 이미지인 줄 알고 그 컬러를 표현한 형태로 출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컬러를 제거한 상태로 출력을 할수 있죠.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이미지 쇼할 때 이미지 그레이 C맵 컬러 맵을 통해서 그레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당연히 네, 그레이스케일로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결과 그레이스케일로 출력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다양한 스케일 컬러 맵이 있어요. 컬러 맵에 뭐 예를 들어서 마그마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 정보가 들어간 형태로 그레이스케일을 바꾸죠. 마그마 말고 이제 쿨, 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네요. 마그마가 낫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미지 저장입니다. 이미지 저장을 위해서는요, 우리 컴퓨터 비전 CV에서 이미지 라이트라는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미지 라이트. 이미지 라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그냥 쉽게 또 저장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랑 이미지 배열을 인자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랜덤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랜덤 이미지. MP 랜덤에 랜드 인트 해가지고 0부터 255 사이니까 0, 2, 5, 6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레인지를.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즈를 200, 203 이렇게 우리 좀 제한되게 둘게요.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해서 랜덤 이미지 쉐입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쉐입이 지정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CV2에 이미지 라이트 해서 여기에 우리가 경로로 랜덤 이미지 뭐 PNG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자, 패스 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랜덤 이미지 만들었던 그 이미지 배열 자체를 여기다 넣어줬죠. 자, 그거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 true로 그럼 저장이 잘 되면 true를 반환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없는 이미지를 읽어도 타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타입이 그냥 none 타입일 뿐뭐 에러 자체가 뜨지는 않는다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o 이미지, 만약에 CV2에 이미지 리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읽어올 때 여기 우리가 사실은 없는 이미지죠. no 이미지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거 파일이 없습니다, 사실. 에러가 안 떠요, 그죠? 에러가 뜨진 않은데, 네, 이렇게 출력이 아무것도 없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얘 타입을 한번 보면요. 타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none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없더라도 그냥 없다라는 none 타입이라는 타입으로 가져온다. 이게 이제 에러가 없다라는 차이. 네,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랜덤 이미지 하나 가져올 텐데요. 그냥 마이 이미지라고 할까요? 마이 이미지로 CV2의 이미지 리드를 통해서 우리 아까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던 랜덤 이미지 PNG 파일을 그대로 리드를 해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입에 대해서 마이 이미지 그리고 마이 이미지의 쉐입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타입 자체가 그 ND 어레이로 우리 numpy 형태로 가져오는 타입이고, 그리고 여기 쉐입 보니까 우리가 저장했던 그 쉐입 그대로 가져온 걸알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랜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이미지 쇼로 출력을 해볼까요?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네, 보면은 그냥 랜덤 이미지이기 때문에 각 픽셀마다 다 랜덤 값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출력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어떤 노이즈 마냥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를 저장도 해보고, 네, 불러도 오고,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입출력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컬러 매핑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컬러에 대해서 살짝 배웠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컬러는 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그 다음에 트루 컬러라거나 RGB. 보통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냐 트루 컬러냐 우리 모니터나 이런 거색 정보 보면은 트루 컬러라고 보통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트루 컬러가 뭐냐 그거는 이제 RGB 컬러 이미지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그 그레이스케일이냐 그리고 RGB냐 이렇게 차이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색 공간이 존재를 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 HSV가 있고 그 다음에 YCRCB 이런 다양한 색 공간을 의미하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서로 좀 변환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 컬러 영상 처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HSV와 HSL, V와 L 차이가 있는데 HSV, HSL 이거 이두 개의 색상 그 컬러 공간은요. 같은 색그 컬러 공간을 이용합니다. 같은 컬러 공간을 이용해서 색상 구분에 용이한 형태가 HSV, HSL이에요. 그런데 이제 YCRCB랑 YUV는 휘독 성분 구분에 용이합니다.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죠. 색상 구분을 할때 용이하냐, 혹은 휘도 성분 구분에 용이하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를 우리 Convert Color 메서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색 공간의 종류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RGB. RGB 자체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빛의 삼원색, 삼요소, 그 색상, 그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특정 다른 비율로 색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CMYK가 있습니다. CMYK.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 프린트나 이런 인쇄할 때 쓰는 컬러 어떤 정보인데요. 이거는 C, M, Y, B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이 시아는 그 약간은 녹색과 파랑색을 띠는 약간 청록색 느낌인데요. 청록색 느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요. 그 다음 마젠타는 약간은 그 자주색 가까운, 그리고 옐로는 노란색, 그 다음에 블랙은 검은색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 컬러를 사용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컬러 프린트기 보면은 우리가 잉크를 주입을 시킬 때 잉크가 총네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어디 컬러든 뭐 우리 또뭐 레이저 프린트기든 토너를 교체를 하거나 할때 보면은 이 색깔이 네 개가 들어갑니다. 잉크. 왜냐면 이 우리가 이 빛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기는 어떤 잉크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는 우리 모니터나 이런 데 빛을 통해서 어떤 화면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이런 거에 적합한데 이 우리 모니터에 있는 RGB 어떤 형태 말고 실제 종이에 인쇄되는 걸할 때는 종이에다가 우리가 빛으로 뭔가 표현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색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CMYK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흑백 인쇄할 때 이제 블랙 잉크, 검은색 잉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 시안, 마젠타, 옐로우 잉크가 조합돼서 색상이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성분들의 감산에 의해서 이 컬러를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UV가 있습니다. YUV. 이거는 Y축은 밝기 성분을, 그리고 U랑 V 두 축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 그래서 밝기와 색상, 이 형태로 어떤 색상 정보를 표현하는, 컬러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축은 파란색에서 밝기 성분을 뺀 값이고, V는 빨간색에서 밝기 성분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밝기는 Y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밝긴 Y 값, 이 성분을 뺀게 U고, 그 다음 V에서 밝긴 Y 값을 뺀게 바로 이 V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컬러 신호 변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U랑 V, U가 B에서 블루, 파란색에서 Y를 뺀 값, 근데 V, 이 V는 R에서 Y를 뺀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YCB, CR. 이거는 디지털 TV에서 사용하는 색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컬러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뭐 배우고 있는데, 실제 YPBPR이라는 아날로그 신호의 색 공간을 디지털화한 게, YPBPR은 이제 아날로그 컴포넌트 비디오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한 게 YCBCR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 메뉴에도 이렇게 뭐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RGB 컬러 스페이스, 우리 색 공간 표현을 할때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RGB는 빛의 삼원색,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는 걸 우리 아까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영상 획득할 때도 이 RGB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컬러 영상 처리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아요. 네,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GB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영상, 컬러 영상 처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한번 가지고 우리 한번 불러와서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미지 출처, 여기 있는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로 다운로드를 좀 하고요. 네, 강아지 사진을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걸 dog으로, 잠시만요. 네, 이 이미지 실제적인 출처에 링크를 누르고, 네, 지금 현재 다른 이미지네요. 잠시만요, 바꿔야겠다. 네, 바꿨고요. 지금 현재 이 강아지 사진을 일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강아지 사진 다운로드를 하고요. 너무 큰거 말고 한 적절한 걸로 다운로드 해놓을게요. 제일 작은 걸로 할까요? 다운로드. 이거를 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덕. 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한 거지, 여기 지금 콜앱에 저장한 게 아니잖아요. 콜앱의 파일스에 우리 업로드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 업로드를 시켜볼게요. 덕 이미지를 올려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리진 이미지라고 해서 CBUT의 이미지 리드를 통해서 가져올게요. doc JPG 파일을 가져옵니다. 오리진의 쉐입을 통해서 제대로 결과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읽어오는 거는 문제없이 읽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OpenCV랑 Matplotlib 라이브의 색 공간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순서상의 차이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Origin, Image, Show 해보면 자, 다르기 때문에 RGB, BGR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이상하게 뜨는 거알수 있죠. 원래 이미지인데 색깔이 약간 다르게, 뭐둘다 귀엽긴 하지만 색깔 정보가 조금 달라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RGB 여기에 CV2에 Convert Color Origin Image 넣어주고 CV2의 Color에 BGR을 to RGB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RGB 형태로 바뀐 이미지 RGB를요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변화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HSV 컬러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색상, 채도, 명도로 색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색상 휴,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 그 다음에 명도, 밸류로 이렇게 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SV입니다. 색상은 흔히 그 빨간색, 노란색 등과 같은 어떤 색의 종류를 의미하죠. 그리고 채도는 그 색의 순도, 색이 얼마나 이거 채도가 높으면 약간 맑고 선한 파란색이 되고 채도가 낮으면 탁한 파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고르고 그 다음에 채도를 고르고 그 다음에 명도를 고른다. 명도는 이제 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명도가 높으면 밝고 낮으면 어둡게 되는, 그래서 이 HSV 이 세 가지 값으로 색을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브에서는 우리 RGB 역으로 된 BGR to HSV로 색 공간을 변환할 수 있는데, 변환할 경우에는 H값 자체는요 0부터 179 사이의 값을 가져요. 사이의 정수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값은 0부터 360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우리 unsigned 캐릭터 자료형이 256 이상의 정수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이 OpenCV에서는 각도를 2로 나눈 값을 H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HSV의 그 H값이 네, 이렇게 0부터 179 사이의 정수로 표현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는 0부터 255, 그 다음 V도 255, 0부터 255 사이로. 그래서 HSV의 움직임을 보면요, H라는 그 색상 정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H에서 현재 이 뭐랄까요, 이 S는 뭐였죠? S는 우리가 그 채도잖아요. 채도니까 얼마나 그 뭐랄까요, 이게 이제 S인데 얼마나 그 채도 맑고 선하게 만드냐 탁하게 만드냐. 근데 지금 현재 탁하게 만드냐 맑고, 그러니까 흰색에 가깝냐 좀 원색에 가깝냐, 네,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요. V가 이제 결론적으로 밝고 어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밝은 색상, 그 다음 어두운 색상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 색깔 뭐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럴 때 HSV로 피커 그 색상 선택할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겁니다. 색상 정보와 지금 현재 S, 그 채도, 그 다음 V, 명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변환을 해보면요, HSV로 변환을 해보면 Convert Color에서 Origin 이미지 그리고 컬러 BGR에서 to HSV로 변환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거 자체를 이미지 쇼로, 이미지를 HSV로 쇼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HSV 형태로 나온 결과입니다. 뭔가 정보가 달라졌죠. 그죠? 정보가 달라진 형태인데 이거를 이미지 HSV 네, 정보로 출력해 보자면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최대값이 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 HSV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네,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 255가 최대값 그리고 0이 최소값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 HSV의 나머지는 0으로 하고, 그리고 최소값 min 이미지 HSV에 00 해서 최대 최소값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HSV의 SV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H값, hue는 색상 정보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0부터 179 사이의 정보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각도를 2로 나눈 값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각도 2로 나눈 값, 175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S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컬러 스페이스로 HSL은 Hue, Saturate, 그 다음에 Lightness, 밝기를 넣습니다. 이게 아까 그 명도를 넣은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뭐 동일하지만 밝기 요소가 뭔지 이 차이만 있고 사실은 HSV랑 뭐 동일하다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SV와 더불어서 사람이 HSL, 사람이 실제적으로 컬러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 HSL이 유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색상을 볼 때 HSV 아니면 HSL로 형태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랑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휴가 이렇게 정보가 있고 똑같이 그 다음 Saturation이랑 Lightness 이렇게 정보가 세 가지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을 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HSL로 표현을 해보고 CV2에서 Convert Color로 우리가 다시 한번 Origin 이미지에 대해서 변환을 해보면 Color 이미지에 대해서 Color BGR을 to HLS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쇼 해서 이미지 HLS 그리고 쇼 해보면 네, 이게 이제 HSL 형태로 변환한 어떤 색상 그 컬러 스페이스인데요. 당연히 이 비슷하지만 HSV랑은 또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HSL로 바꿨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HSL 정보 출력되는 결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것도 최대값 최소값이 몇일까요? 네, 이거는 255에서 0 이렇게 되어 있고 00. 자, 그리고 또 민값 자, 출력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는 색상 정보를 표현하는 이 휴는 0부터 그 175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컬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CRCB 컬러 스페이스는요. 여기 이제 크게 Y, 그 다음 CR, CB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Y 성분 자체는 밝기랑 휘도, 휘도를 의미합니다. Luminance, 이 휘도. 그리고 CRCB 성분은요. 색상 또는 색차를 의미해요. Chrominance.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YCRCB 컬러 스페이스는요. CRCB 자체는요. 그 색상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밝기 정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밝기 정보는 Y에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 표현을 한번 보면 이렇게 CRCB 컬러들이 이렇게 분포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CRCB로만 보니까 이렇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밝기는 우리 Y값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얘는 영상을 그레이스케일 정보랑 색상 정보로 분리해서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측면을 가져요. 그리고 YCRCB 0부터 255 사이에 정수로 표현을 하고요. 보면은 이제 Y값에 따라서 이제 밝기가 차이가 있고 CRCB라는 그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를 또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미지에 YCRCB CV2 Convert Color를 통해서 Origin 이미지 그 다음에 CV2의 Color BGR to YCRCB 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출력 해볼게요. 출력 네, 이렇게 보니까 YCRCB 정보를 출력해보니 정말 좀 다르게 어떻게 느낌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변환을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YCRCB 출력 한번 해보면 정보는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맥스값 한번 살펴보고
Y값 한번 살펴볼게요. 아, 맥스값, 민값. 맥스, 민. 자, 그러면은 0부터 250 사이로 값을 표현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케일, 이거는 뭐 한번 살펴봤던 건데, 그레이스케일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 이거는 영상 밝기를 0부터 255, 총 256단계죠. 단계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가장 밝은 건255 흰색, 가장 어두운 건 0,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 그레이로 변환을 해보면 CV2의 convert color origin image, CV2의 color BGR을 우리가 그레이로 변환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쉐입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쇼해서 이미지 그레이의 컬러 맵 그레이. 자, 그리고 쇼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더 멋있게 이쁘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강아지 사진이 그레이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값을 그냥 보면은 값도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된 형태의 값을 가지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최댓값, 최소값 한번 찾아볼까요? 당연히 이것도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이것도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컬러 스페이스를 갖는 어떤 컬러 스페이스 여러 종류들을 각각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오픈 CV에 우리가 어떤 도형, 그 다양한 도형들을 또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형 한번 그리는 걸 해볼게요. 다양한 도형 그리는 어떤 다양한 또, 뭐, 그 메서드들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도형 그리는 좌표가 그 그리는 그 범위 자체를 넘어가면요, 이미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해서 좌표 값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볼까요? 0스. 공간은 512짜리, 512x3짜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쇼해서 이미지. 그 다음에 쇼해 보면, 네.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0스잖아요. 우리가 RGB 값으로 보자면 그 255로 다 값을 가져야지 하얀색이 될 텐데, 지금은 다 0스니까 0이니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한번 그리는 걸 해볼게요. 라인을 그리는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의 라인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메서드를 통해서 파라미터스, 여러 가지 파라미터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를 그린 이미지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놨잖아요. 이걸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start, 시작 좌표와 끝 좌표. 그래서 시작과 끝에 대한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근데 라인이 이제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컬러를 지정을 해서, 뭐 여기다, 우리 그 컬러 표현하는 RGB 형태로 표현하는데, 근데 RGB가 우리 거꾸로였죠. RGB가 거꾸로니까 BGR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5를 맨 앞에 하면은 블루 컬러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thickness, 이거는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두꺼운 선을 지정할지가 지정을 할수 있고요. 자, CV2의 라인 이미지에 0, 0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게 뭐냐면 시작이죠. 시작 위치, 시작 위치랑 끝 위치. 끝 위치는 이제 512짜리니까 511까지 바로 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컬러는 블루로 해볼까요? 요 00 하면은 BGR이니까 거꾸로. 그 다음에 thickness 두께는 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쇼 해서, 그리고 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그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게 이제 BGR이 아니라 RGB 형태로 들어간 거알수 있죠? 네, BGR이 아니라 RGB. 그냥 수정은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까지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 걸알수 있습니다. 두께는 5고 이제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라인뿐만 아니라 도형이니까 이제 다양한 뭐 도형들을 그릴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라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은 우리가 사각형이잖아요. 네,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시작과 끝만 있으면 사각형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이미지에다가 CV2에 렉탱글 이게 이미지 넣어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략 384 정도 시작 위치고요. 끝 위치는 이제 오른쪽으로 510에 128. 약간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색깔은 RGB에 G를 2호로 해주니까 그린으로 나오겠죠. 두께는 3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쇼 해서 표현을 해보면 네, 여기 지금 오른쪽 부분에 현재 사각형이 렉탱글이 그려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을 또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서클은 이미지에 대해서 CV2의 서클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이거는 그 현재 센터 값그 원의 중심 좌표 XY로 중심 좌표를 지정을 해주고 그 중심 좌표로부터 반지름을 이용해서 서클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컬러랑 싱크니스 지정을 해주고요. 447에 63 정도. 자, 어느 부위인지, 어느 쪽인지 대략 감이 나오죠? 그리고 63 반지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RGB 2호의 B를 줬으니까 블루로 색깔이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의 두께를 이게 만약 선의 두께를 지정하면은 그선 두께가 지정되고 안에는 그냥 공백인데 만약에 선의 두께를 마이너스 1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여기가 빈 공간이 채워진 상태로 그러니까 원 안쪽이 색깔로 채워지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하면 한번 결과를 볼게요. 보면은 지금 현재 안에 원이 채워진 형태로 지금 여기에 서클이 그려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서클 하나 다른 걸로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 이미지 넣어주고 63에 447 63만큼의 반지름 그리고 색은 그러면 RGB니까 GB가 가득 찬. 그 다음에 Thickness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제는 2를 줘볼게요. 2. 두께를 2로 준 표현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서클이 하나 더 그려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클이랑 사실은 우리 다른 원이 있죠. 바로 타원입니다. 서클은 우리 완전 원형이잖아요. 원형을 의미하는 건데 이 타원은 그 일립스 이 타원은요 그 메소드 엘립스 메소드를 쓰는데 여기 이미지랑 센터 타원의 중심 그리고 그 축을 그 가장 큰 거리와 작은 거리 중심에서 가장 큰 거리와 작은 거리 그다음 앵글 타원이 이제 어느 쪽으로 앵글을 가질지 기울기 각이죠. 그다음에 시작 각도 그다음에 끝나는 각도 이거를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원을 그릴 때도 뭐 여러 가지 타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파라메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 해볼게요. 엘립스 이미지 넣어주고 255. 자, 이게 뭐예요? 타원의 중심값. 그럼 정중앙이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가장 큰 거리와 작은 거리를 지정해 주는데 150에 뭐 30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각이 있는데 그냥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쭉 뭐 길게 퍼져 있겠죠. 끝나는 각 지금 현재는 18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은 0, 끝나는 각도는 180, 기울기는 0, 그리고 여기에 타원의 색을 지정해 줍니다. 그린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린인데 안에를 채우게 마이너스 1로 fill color 지정을 해줍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우리 타원이 표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타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지금 여기가 그 뭐랄까 잘렸죠? 딱 이렇게 절삭이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떤 원형 타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 그 다음에 얼만큼 그 다음 색깔 그 다음에 채울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서 타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타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해서 lips 이미지 요요 그리고 150에 50 그 다음 45 아 각 이제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0으로 줬잖아요. 근데 타원의 기울기각 기울기각을 45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360 끝각도와 360 자 그 다음에 요요요 그리고 2 싱크니스는 두께는 2로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은 이렇게 타원이 그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기울기 지정해주고 얼만큼 할지 각도를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lips 이미지에 요, 요 넣어주고 150에 10 똑같이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얘는 135 그 다음 시작은 0인데 270도까지 각을 지정을 해주고 끝나는 그 다음 색깔은 2호로 RGB니까 색깔은 블루가 되겠죠. 싱크니스는 2로 해서 두께를 2로 자 출력을 해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결과 나왔죠.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다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원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형 그 폴리곤으로 폴리곤을 그릴 수가 있는데 폴리라인 폴리라인을 통해서 우리 폴리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그 이미지 그릴 이미지나 그 다음 PTS 그래서 이거는 꼭지점 포인트를 그 꼭지점 연결한 꼭지점 좌표값을 포인트 값으로 넣어줍니다. 포인트 그리고 is closed 닫힌 도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폴리라인으로 그냥 라인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닫힌 도형으로 하려면 여부를 체크해서 얘가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그 다음 thickness 선 두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점 좌표를 3차원 행렬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 이전과 이후의 행렬 개수는 동일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이제 원본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지정을 합니다. 자 폴리 라인 한번 그리려면 우리 아까 포인트 그 각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P array를 가지고 뭐 값을 한번 지정해볼게요. 15 20 30 뭐 70, 20, 50, 10 뭐 이렇게 인트 값으로 지정을 해서 각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쉐이프 한번 출력해볼까요? 네 이렇게 총 4개 4, 2짜리죠 4, 2짜리 4개 꼭지점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PTS를 리쉐입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화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1 형태로 리쉐입으로 표현을 해줘서 걔를 쉐입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3차원 행렬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지에다가 넣어주려면. 그래서 3차원 행렬로 변환을 해준 건데, 4, 2, 두 개의 개수는 똑같은데, 1이 하나 더 추가돼서 3차원 형태로 표현이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다가, 여기다가 이미지로 CV2에 폴리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에다가 PTS를 값을 그대로 넣어주고, is close냐 여부를 체크해줘야 되는데, close면 이제 true 두 개가 닫혔죠? true를 해주고, 그다음 0, 1, 5, 5, 2, 5, 5, 그리고 두께는 5.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출력된 결과입니다. 보면은 현재 여기 왼쪽 조그맣게 폴리 라인이 그려진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BTS2의 MP Array 150, 또 하나 선을 그릴 텐데, 뭐 150에 5, 200에 30, 100에 70, 50에 20. 자,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BTS2로.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쉐입이 똑같이 4, 2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리쉐입으로 3차원으로 바꿔주는데요. 1, 2. 그리고 PTS2의 쉐입을 한번 확인하고, 이미지에다가 CV2의 폴리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 PTS2, 그리고 2가 넣어주고, 172, 200, 255 컬러 지정을 해주고, 두께는 4.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 쇼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폴리곤으로 폴리라인을 이렇게 그렸죠?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다양한 어떤 도형 그리는 걸 해봤는데, 이 도형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뭘할수 있냐면, 텍스트를 이미지 위에다가 또 출력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이제 풋텍스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풋텍스트. 풋텍스트는 이미지 표시할 이미지 주고, 그다음 표시할 문자열, 텍스트 정보 준 다음에 문자열의 위치 값, 그다음에 폰트, 그다음 폰트 스케일, 폰트 사이즈죠. 폰트 스케일.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이렇게 줄, 폰트 사이즈랑 폰트 컬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는 뭐 간단히 이미지에다 바로 CV2에 풋 텍스트 주고요. 이미지 주고, 여기에 오픈 CV라고 줄까요? 오픈 CV. 그다음에 현재 위치값 10에 500 위치값 주고, CV2에다가 폰트를 주는데, 폰트 그냥 뭐 허쉬 심플렉스 줄게요. 그 다음에 폰트 스케일은 4. 아, 폰트 스케일 4. 컬러는 그냥 하얀색 255 하얀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께인데, 두께는 뭐한3 정도 줄게요. 자,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여기 새겨져 있죠. 오픈 CV라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도형들, 그다음 텍스트까지 삽입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그 오픈 CV의 이제 기본적인 도형 그리기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추가, 뭐 폴리곤, 폴리라인, 그리고 일립스, 그다음 서클, 렉탱글, 라인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양한 색상,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 있었잖아요. 그레이 스케일, 컬러 스페이스, 그 다음에 YCRCB 컬러 스페이스, 그리고 HSL, 그 다음에 HSV,
그 다음에 우리 RGB 기본적인 컬러 스페이스 색 공간 다르게 해서 변환하는 과정 하나씩 살펴봤고요. 컬러 매핑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건 이미지 입출력, 저장까지 어떻게 하면은 불러오고 쓰고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입출력 관련된 것.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이제 채널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RGB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차이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레드냐, 블루냐, 그린이냐 각 채널에 대해서 이미지를 따로 이렇게 표현해서 살펴봤죠. 네, 이미지 출력.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의 형식, BMP, JPG, GIF, PNG 형식들 살펴봤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미지와 색 공간의 개념. 이렇게 해서 OpenCV 어떤 기초 이미지 입출력, 컬러, 스페이스